임수의 머리잖아요, 그죠? 임수는 나한테 뭐예요? 편재잖아요, 그죠? 이 자체가 편재다, 그죠? 요거는 이 상관이 해당되는 거지. 야, 여기다 돌려도 무토가 나오네? 돌려가 무토가 나오네. 머리는 비상하다. 뭐, 아이디어 낸 데는 끝내준 사람이, 그죠? 무딘데 생각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란 말이야. 한 번 또 빠지면 헤어날 줄 몰라. 빨리,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. 그 옆에서 좀 조력자가 있어가지고 그 해야 되는데. 이 사주가 너무 습하고 차갑지요. 습하고 차갑잖아. 진토가 습토잖아. 해수도 있고 유금도 있잖아. 불이 필요하니까 직업을 가지더라도 화려한 직업. 진은 용이다, 그죠? 그죠? 또 유는 닭인데 좀 팔방미 기질이 있을 거고, 요거는 유는 칠성이야, 신으로 치면은. 해는 용왕도 되고 도사술이 있다 그랬지, 그지? 재고가 두 개나 있다, 그죠? 재고가 두 개나 있으니까 아버지 형제의 영가가 있단 말이야. 아버지 형제가 일찍 가신 분 있어. 그분들이 항상 자기한테 와 있어. 왜 와 있겠어요? 보살피 줄 사람이 없거든. 원래 청춘에 간 영가는 있잖아요. 제사도 안 지내주잖아. 구천을 떠들고 있단 말이야.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야. 그 예수님이 반드시 도움 주고 가. 무슨 도움 주겠어요? 그 재물을 준단 말이야. 돈 되는데 왜 안 해줄 거야? 이 자기 자신이 최고잖아. 그래도 돈은 잘 버는 사람이야. 돈에 대해서는 별로 애로사항 없어.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 재물은 있단 말이야. 요거 봐봐 또. 이게 무슨 살이에요? 귀무간살이잖아. 귀무간살은 뭐다 그랬어요?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기야. 그래서 그걸 스스로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, 그죠? 저번에 시장기도 하라 했지. 시장기도 하라 했잖아. 그래야 다스릴 수 있어. 그 요게 너무 차가우니까 불이 필요하잖아. 신의 귀무가살이 있으니까 사주 봐줘도 난 잘할 거야. 만약에 가는 것 같으면 뭐, 우리 보통 거 보면은 신기 있는 사람 무당집에 잘 가거든. 가만 내리고 바다로 가잖아. 필요 없어. 딱 와 있어. 안 해도 돼. 심판은 저기 있어요. 와 있어. 그냥 하면 돼. 그게 공부해도 잘 하는 거야. 근데 보통 이 신기가 있어도 잡신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이 공부 못해. 막아버려. 그나마 이게 뭐야? 해가 뭐야? 도사술이잖아, 그죠? 지는 용이잖아. 용이 시시하게 놀 수 있나? 그죠? 용은 칠성이잖아. 용이 두 마리잖아. 자존심 강해서 절대 무당은 안 해. 그렇게 그런 기가 와 있으니까 한번 잘할 거야. 돈 벌 수 있어. 언제쯤? 네. 그건 나중에 가르쳐 줄게. 오늘 다 가르쳐 주면 되냐? 이게 용이 두 마리인 사람이 돼가지고, 예? 네 시간 안 하지만 자존심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. 또, 돈 욕심이 많아. 그릇이 크거든. 항상 돈을 항상 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, 도는데. 다른 데 생각할 필요도 없이, 예? 열심히 공부하면은 바로 나와. 자기는 말을 안 한 것 같아도 누가 와서 말해줘. 그게 최고거든. 그 말하는 대로 뭐야? 돈이 되는 거야. 이건 또 진유학금이잖아, 그죠? 금생수 하잖아. 이런 사람은 제가 뭐예요? 오행으로 수잖아. 일주도 무토잖아, 그지? 그런 사람 제가 수에 해당되죠. 파도 있잖아, 파도. 물 밀듯이 들어오지.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? 시선듯이 들어와버려. 그럼 뭐가 필요해요? 뚝이 필요하잖아. 딱 무토라도 자기가 바로 할 수는 없어. 뚝으로 막아야 되잖아. 그럼 뭐예요 그게? 뚝이 부동산이잖아. 부동산에 투자를 해놔야 돈이 안 나가는 거야. 그래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안 나가고 그대로 지니고 있을 거야. 다른 거 가지고 있는 별로 돈 안 돼. 그건 그래. 자기 사주가 그런데 뭐. 그렇게 수가 세기 때문에 물 밀듯이 들어와도 그걸 딱 막아줘야 돼. 그래 안 나가잖아, 그죠? 그게 부동산인 거야. 돈이 생기면은 부동산에 묻어놓아야 된단 말이야. 그러면 무조건 돈 돼. 알았어요? 질문. 돈 언제 됐냐고? 네. 약간 힌트 줄게. 네?
약간 힌트를 줄게. 갑진생이잖아. 갑진년부터 괜찮아. 갑진년부터요? 거기 시점이야. 그때까지는 별로고, 그 뒤 딱 넘으면은 그때부터 괜찮아.